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뜻을 따르는
하심으로 나니 즐기시고 오히려 저의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속죄 이생일 낭풀이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 저는 아련나이다 보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레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르단강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마구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당신이 타실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도 나도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도 그분을 뵐 적마다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드러나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드러나게 알리지 말라고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열망을 위축시키고 끊임없이 만족을 부추깁니다. 결국 대부분의 순간의 욕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 말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치유를 바라며 당신께 손을 대고자 몰려드는 군중을 뒤로하고 거룩배 한 척 위에 자신의 몸을 피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불만족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잠시 물러나길 바라십니다. 살려달라 애처롭게 부르짖는 병든 군중을 우리 내면의 욕망으로 비유삼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끄럽게 아우성거리는 우리 내면의 갖가지 욕망의 소음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작은 배 한 척의 공간으로 한 걸음 물러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 태도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내면의 다스림과 질서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시선을 넓게 펴는 은총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 이유로 홀로 사는 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좋은 이웃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리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드리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성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사 대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의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 끝났으니 평화를 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